안녕하세요. 파이어아이 코리아 수석 컨설턴트를 근무하고 있는 홍세진입니다. 제가 오늘 발표해드릴 주제는 어떻게 보안 업무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판단하고 집중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발표할 예정이고요. 개인적으로 오전 패널 디스커션이 참 흥미로웠습니다. 실제 현업에서 일하는 보안 전문가분들이 어떻게 사이버 위협을 대응하고 실제 보안 업무에 있어서 우선순위를 가져갔는지, 그리고 흥미로웠던 거는 소아라는 솔루션을 다음 차세대 보안 솔루션으로 언급해 주셨다는 부분이 참 흥미로웠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바로 이렇게 세션을 듣다 보면 졸리시잖아요. 그래서 잠도 좀 깨실 겸 짧은 동영상을 준비해 봤거든요. Job engineer, that's your service. Indeed, be not loaded, sir. We're online and ready. There are still terabytes of calculations needed before an actual flight. 뭔지 아시죠? 굳이 설명을 안 드려도 이 영화가 어떤 건지 아마 아실 겁니다. 그리고 아마 이번 주말에 다음 편을 보시려고 예약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요. 제가 이 짧은 동영상을 보여드린 이유는 이 아이언맨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이 아이언맨을 옆에서 항상 도와주는 이 자비스에 대한 그 시스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 동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자비스는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아이언맨을 도와줍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언맨이 살고 있는 집을 관리한다든지, 여러 가지 전쟁을 할 때 아니면 싸움이 일어났을 때 옆에서 조언을 줍니다. 이 동영상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수트를 만드는 걸 도와주고 그거를 테스트하는 과정을 옆에서 조언을 해줍니다. 어떻게 보면 자비스가 아이언맨이 해야 될 업무의 우선순위를 옆에서 판단해주는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가트너에서는 2019년 보안과 위협관리 트렌드 변화에 대해서 언급을 했었는데요. 여기서 한 7가지 정도 언급이 됐습니다. 그 중에서 한 2가지 정도만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보안운영센터는 위협 탐지와 대응에 초점을 맞춰서 운영되고 있다라는 거고요. 또 하나는 보안제품 벤더들이 보다 프리미엄 기술력과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평가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보안 운영에 있어서 위협 탐지와 위협 인지와 그리고 대응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언급이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런 리스크에 대한 수용 범위가 실제 비즈니스에 어떠한 영향이 있는지에 대한 언급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리서처 기관에서는 좀 이런 조사를 했는데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SIEM이라는 솔루션을 도입해서 쓰시고 계실 겁니다. 목적은 보안 운영을 위해서죠. 근데 이 리서처 기관에서는 현재 고객을 대상으로 현재 운영 중인 SIEM 제품에 대해서 어려운 점이 없는지 설문을 했습니다. 그걸 좀 보여드리면, 첫 번째는 너무 많은 이벤트에 대해서 언급을 했고요. 이 부분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벤트가 단편적이거나 아니면 수집되는 이벤트가 성숙도가 낮다는 거죠. 또 하나는 보안 가식성 확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하셨고요. 이 부분은 적절한 보안 정책과 위협을 확인하는 시나리오가 충분하지 않아서 나올 수 있는 얘기고요. 또 하나는 너무 많은 복잡성. 아마 보안 운영을 하시다 보면 하나의 툴로 모든 걸 다 하시진 않을 겁니다. 여러 툴을 사용하게 되고, 그리고 운영하시는 CM 솔루션도 어느 정도 스킬이 있어야 정말 전문가 레벨에 맞게 운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자동화에 대한 부분을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신을 도입을 해서 여러 가지 가시성을 확보하고자 보안 운영을 위해서 도입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업무를 획기적으로 개선시킬 수 있는 그 자동화에 대한 부분의 한계를 느껴서 이런 거를 언급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살짝 줄일 때가 돼서 가볍게 퀴즈를 준비해 봤거든요. 저희가 매년 M트렌드 리포트를 발간합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 중에 M트렌드 리포트를 좀 꼼꼼하게 읽어보셨다면 아마 금방 맞추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옆에 보시는 그 힌트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딱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빨리 손을 드셔서 답을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참고적으로 상품은 스타벅스 커피 상품권을 드리겠습니다. 문제는 2018년 M트렌드 리포트에 공격 지속 시간이나의 지속 시간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요. 기업에서 7일 이하의 공격 지속 시간을 그 몇 퍼센트일까에 대한 부분입니다. 첫 번째 7%, 두 번째 12%, 세 번째 15%, 네 번째 40%. 벌써 손을 예. 아, 죄송합니다. 힌트가 있는데. 보시면 옆에 힌트가 보시면 그 공격 지속 시간 일수가 있고요. 그 기업마다 평균적으로 그 해당되는 퍼센테이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8일에서 14일이 7%였습니다. 네. 정답입니다. 네, 꼭 저희 부스로 오시면 됩니다. 다 아셨죠? 네. 그 침해 사고가 났을 때 실제 공격이 최초 시작됐을 때 시점부터 발견한 시점까지에 대한 평균입니다. 이거를 보여드린 이유는 이것 때문입니다. 그 30일 이내 비교적 잘 대응했던 기업들이 31%고요. 그리고 700일 이상, 2년이 2년 넘는 거죠. 700일 이상 걸렸던 기업도 11%나 됩니다. 이거 가지고 말씀드릴 부분은 그만큼 보안 운영에 있어서 데이터 가시성 확보와 대응 프로세스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거를 넣었고요. 그럼 위협의 구분과 보안 우선순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저희가 이제 맨디언트 컨설턴트가 해마다 많은 기업의 그 침해 사고 조사를 합니다. 근데 조사를 해봤더니 85% 이상 기업이 침해 사고를 당해서 가봤더니 이미 MSSP 조직이 있거나 아니면 SIEM 솔루션을 보유하고 계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모니터링 실패를 하신 겁니다. 보안 운영에 있어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가치성이 부족해서 그럴 수도 있고요. 너무 많은 위협 이벤트 또는 제한적인 인력 그리고 인텔리전스에 대한 부재 그리고 너무 많은 툴 때문에 하나는 뭐가 있을까요? 혹시 돈일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자동화나 이런 프로세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안 운영의 트렌드가 계속 바뀌고 있는데요. 그런 바뀌는 거를 좀 사용자 경험이나 이런 쪽에서 한번 생각을 해봤을 때 한번 예를 들어봤는데요. 혹시 이거 보면 이거 케첩 이렇게 막 하시잖아요. 새로 이렇게 붙이려고요. 네. 근데 UX 관점에서 보면 이게 이런 식으로 바뀝니다. 좀 더 사용하기 편리하게요. 그리고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뭐 언어 좀 하시는 분 계실 텐데요. 자바 가지고 Life is short 이라는 거를 스플릿 했을 때는 이렇게 코드가 나옵니다. 그래서 공백 단위로 자르게 되고요. 근데 이걸 좀 이렇게 UX 관점에서 봤을 때는 파이썬으로 딱 두 줄이면 끝납니다. 근데 이 어떤 언어가 좋다 나쁘다 얘기가 아니고요. 그냥 이런 식으로 UX 관점에서 보면 좀 더 효율적으로 보안 운영을 가져갈 수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서 준비를 했고요.
아, 밖에 부스에서 아마 보셨을 겁니다. 힐릭스라는 저희 그 차세대 CM 솔루션에 대해서 살짝 보신 분도 계실 것 같은데요. 제가 오늘 드릴 얘기는 그 보안 업무의 우선순위 판단을 위해서 힐릭스가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어떤 걸 제공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보안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소스가 필요합니다. APT 솔루션부터 네트워크 시스템, 애플리케이션, 그리고 뭐 엔드포인트까지 이런 데이터 소스가 필요하고요. 이런 거를 좀 더 쉽게 수집하는 뭔가가 필요했고요. 저희는 네트워크 시큐리티 솔루션을 사용을 합니다. 이게 에비던스 컬렉터 역할을 하고요. 아마 기존에 NX나 EX 같은 걸 쓰시고 계시면 그거를 바로 이런 기능을 올려서 쓰실 수 있고요. 이렇게 되면 힐릭스는 이러한 그 다양한 로그를 받아서 1차적으로 인텔리전스라든지 분석 엔진, 삼각관계 시나리오, 검색 엔진 이런 것들 아키텍처 엔진 안에 돌아가고요. 그리고 사용자한테 여러 가지 편의적인 콘솔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 프로세스나 업무를 자동화하기 위해서 오케스트레이션 기능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뒤에서 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 FireEye Network Security라는 에비던스 컬렉터가 어떻게 수집을 하는지 궁금하시죠? 정말 심플합니다. 그리고 사용자 콘솔은 우측에 보시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이제 좀 보여지게 되고요. 실제 네트워크 트래픽에서 메타데이터와 분석된 분석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을 하고요. 탭 센더가 헬릭스로 보내주게 됩니다. 또 하나는 이기종 장비 로그를 수집을 해서 보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간편하게 로그 통합을 하게 되고요. 이렇게 수집된 로그는 자동으로 파싱이 됩니다. 그리고 설사 파싱이 안 되는 로그가 있으면 이거를 본사에서 자동으로 파싱될 수 있게끔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표준화된 로그와 그 이기종 장비에서 수집된 로그를 클래스 단위로 분류해서 파싱을 해서 로그 통합을 하실 수 있게끔 처리를 해드리고요. 이렇게 통합된 로그를 보시게 되면 그 이런 식으로 이제 화면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 수집된 로그를 편하게 핸들링할 수 있게끔 여러 가지 인터페이스를 제공해드리는데요. 예를 들어서 뷰 스타일을 원본이 아닌 뭐 테이블로 바꾼다든지 그런 기능이 그냥 버튼 한번 클릭으로 되고요. 그리고 그 테이블 형태도 원하시는 대로 커스터마이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뭐 지오 정보라든지 아니면 추가적인 메타 정보를 넣으실 수도 있고요. 이렇게 원본 로그가 있으면 얘를 이런 식으로 파싱에 대해서 처리가 됩니다. 클래스 형태로요. 그리고 이러한 로그는 뭔가 사용자가 보기 편하게 정규화해서 표시를 해주거든요. 보시는 것처럼 오피스 365 관련된 정책에 탐지된 이벤트입니다. 이벤트고 그 이벤트의 그 원본 로그는 텍스트 형태로 되어 있지만 얘가 정규화돼서 이런 식으로 사용자한테 좀 더 직관적으로 판단하실 수 있게 제공을 해드리고요. 그리고 이렇게 그 수집된 로그 중에 가끔 그냥 키워드 검색이 필요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냥 원하시는 키워드를 스트링 형태로 넣어서 검색을 하시면 이런 식으로 그 키워드 서치도 가능하십니다. 힐릭스는 이렇게 수집된 로그, 어떻게 보면 로그 통합된 이후에 좀 더 효율적인 보안 업무를 위한 프로세스를 제공하는데요. 로그 수집, 자동화, 실시간 탐지, 그리고 그거에 대한 우선순위, 뭐 분석이나 조사, 그 대응 조치에 대한 부분을 통합된 하나의 솔루션에서 제공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그 보안 업무의 우선순위를 판단할 때 그 여러 가지 기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기준은 뭐 자산의 중요도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아니면 취약점의 레벨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지금 보시는 거는 NIST 기준으로 현재까지 발견된 취약점 건수입니다. 11만 3,508건이고요.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그 필요에 따라선 이런 거에 대한 대응을 위한 그 보안 위협 시나리오나 정책을 만들기도 하시죠. 그리고 아마도 그 보안 운영을 위해서 심 솔루션을 쓰시는 분 같은 경우에는 이런 그 좀 더 개선된 보안 시나리오를 만들기 위해서 아마 새로운 아이디어나 브레인스토밍을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거에 많은 시간을 쏟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예, 이런 기분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시간을 보냅니다. 왜냐하면 그 이게 정말 그 중요한 그 가시성 판단 기준이 될 수 있기 때문에요. 근데 힐릭스 같은 경우에는 좀 다릅니다. 어떤 부분이 다르냐면요. 일단 그 이런 취약점이라든지 기본적으로 보안 운영에 필요한 룰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보안 정책이나 시나리오가 포함이 되어 있고요. 이런 것들은 그 저희가 이제 맨디언트 IR 하면서 나온 정보라든지 저희 APT 장비가 글로벌하게 확산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올라온 정보 또는 저희 인텔리전스 팀에서 확보된 여러 가지 보안 인텔리전스 관련된 정보 그리고 서드파티 관련된 여러 가지 그 취약점에 관련된 정보들 있죠. 그런 것들이 녹여져 있는 거고요. 반영이 되어 있는 거고요. 그래서 한 3천여 개 정도 보안 룰이 배포되고 관리를 해드립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은 정말 처음에 도입하고 나서 손쉽게 보안 수준을 확 끌어올릴 수 있는 기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부적으로 운영하는 여러 가지 그 보안 정책이라든지 기존에 그런 것들이 있으실 텐데요.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커스텀 룰을 통해서 별도로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저희가 제공하는 룰과 내부 정책, 내부 보안 정책이나 프로세스에 맞는 룰을 같이 활용하실 수 있고요. 이런 걸 기반으로 좀 더 위협의 식별이라든지 그 좀 적절한 내부 업무에 맞는 그 위협 시나리오 룰을 관리하고 유지해 나갈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안 룰 패키지에 대해서 좀 더 보여드리면요. 이렇게 그림처럼 되어 있는데요. 확 안아다시죠? 이게 패키지 형태로 들어가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다양한 그 패키지 형태로 들어가 있고요. AWS부터 5365, 여러 가지 벤더, 취약점 관련된 것들이 있고요. 이런 것들은 룰, 고유의 룰 아이디와 그 저 카테고리 안에 여러 개의 룰이 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얼마나 커버리지를 갖고 있고 얼마나 사용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판단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이러한 부분은 실제 룰이 가지는 현재 사용되는 룰이 얼마만큼 트리거가 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 그리고 얼마만큼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딱 한눈에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런 그 보안 정책이 있으면 이거를 잘 운영을 하셔야 되잖아요. 이런 그 룰 패키지로 되어 있는 형태가 다르게 말씀드리면 카테고리 분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런 카테고리 분류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환경에 맞는 룰 패키지를 모디파이해서 보안 정책에 반영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손쉽게 보안 룰을 운영하고 관리하실 수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이거는 파워쉘 관련된 룰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보이는 게 여러 가지 룰 아이디, 고유 번호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룰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에 있는 노란색은 그럼 이 룰을 만들 때 근거는 뭔지에 대한 부분이 여기에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이 링크를 누르고 들어가시면 왜 파이어아이가 이 룰을 만들어서 배포했는지에 대한 근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쪽에 있는 오리지널 쿼리에 대한 부분은 이 룰이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디테일하게 보여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이제 그 수집된 이벤트를 저희가 이제 전 경주화해서 그 사람이 분석하기 편하게 만들어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그냥 MD5 값을 검색했을 때는 이런 식으로 원본 로그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실제 이런 거를 하루에 수천 건, 수백 건, 수백 건에서 수천 건 본다고 치시면 이게
머리가 점점 복잡해지면서 그게 그거 같고 판단이 잘 안 서시잖아요. 이거를 좀 정교화해서 이렇게 표시를 해주면 그냥 이 한 페이지만 보면 어느 정도 아, 이 MD5가 갖고 있는 컨텍스트 기반의 정보를 쭉 판단하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가 처음 발생하신 시간과 마지막 발생한 시간 그리고 이 이벤트가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 이게 케이스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그리고 이 이벤트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그 내용, 그리고 어떤 룰에 의해서 트리거가 됐고, 그리고 이거를 추가적으로 분석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이 아래쪽에 탭으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시간 순서대로 분석을 한다든지 아니면 인텔리전스 기반으로 확인한다든지 아니면 엔드포인트 연계해서 자동화해서 처리한다든지 아니면 이 이벤트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가벼운 그 침해 조사를 해야 되는 분석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위한 인베스티게이트 팁이라고 해서요. 조사 가이드를 한번 쭉 훑어보는 것으로 해서 마무리 지으실 1차적인 분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보통 보면 이제 그 이상행위 같은 거 있죠. 뭐 머신러닝이다, AI 기반이다 이런 거 많이 있는데요. 애널리틱 엔진이 필요하거든요. 그런 부분도 탑재가 되어 있고요. 그거와 관련된 룰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보통 그 위협 식별에 있어서 정책이 아니고요. 그 뭔가 행위 아니면 그 어떤 특성을 기반으로 탐지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룰들이 저희 FireEye에 의해서 계속 관리가 되고 제공을 해드리고요. 그리고 이러한 룰을 기반으로 이러한 그 가시성 있는 모니터링이나 그 위협 판단을 위한 대시보드까지 쉽게 구성을 해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힐릭스 같은 경우에도 그 위협에 대한 인지와 그런 그 우선순위 판단을 위해서요. 엔드포인트에 대한 그 부분이 좀 강조가 되어 있는데요. FireEye에는 엔드포인트 시큐리티라는 제품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제품을 풀로 연동하고 좀 보안 운영에 활용하실 수 있게 이런 보안 정책이 이미 탑재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여러 가지 그 자동화된 오퍼레이션을 하실 수 있는 인터페이스를 같이 하실 수가 있습니다. 운영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 좀 그 공격을 시뮬레이션 해봤습니다. 최근 발표된 그 APT40이라는 공격 그룹 아마 아시는 분도 있을 텐데요. 중국 쪽에 좀 기반을 둔 공격 그룹이 있고요. 그리고 정치적인 목적으로 여러 국가를 그 APT 공격하는 게 관찰이 되는 그룹입니다. 그리고 특징으로는 이제 초기 침투할 때 피싱 같은 이런 기법을 많이 이용을 하고요. 그리고 그 침투 중에는 탐지를 우회할 수 있는 기법을 사용을 합니다. 시스템 명령을 사용한다든지 그런 걸 하고요. 그리고 특징으로는 연결 유지를 위해서 글리마크라는 백도어 툴을 사용합니다. 웹 기반이고요. 그 데이터 전송할 때는 베이스 64 인코딩에서 전송을 하게 됩니다. 근데 다행히도 그 내부의 보안팀원 중에 이런 저희가 발표한 그 공격 그룹에 대해서 너무 관심이 많아서 평소에 이런 걸 지켜보고 있었던 겁니다. 딱 봤더니 그린마크라는 게 있었네 라고 평소에 유심히 봤던 거죠. 그래서 이런 공격이 들어왔을 때 힐릭스에서 딱 봤더니 이런 식으로 이제 이벤트가 발생이 됐습니다. 발생된 이벤트는 뭐 피싱을 이용하기 때문에 초기엔 뭐 이메일 쪽 관련된 이벤트가 떴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 인텔이 매치가 됐고요. 세 번째는 엔드포인트 쪽 이벤트가 행위 쪽으로 떴습니다. 그 네 번째는 CNC 콜백 통신하는 게 네트워크 시큐리티 단에서 발생을 했습니다. 그 중에 이벤트를 딱 봤더니 뭔가 하나 그릴마크 백도어라는 이벤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봤더니 어떤 도메인으로 접속을 하고 있고 걔는 APT40을 딱 찍혀있는 인텔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쉽죠? 네. 바로 그냥 막으면 되니까요. 그리고
좀 더 조사를 위해서 investigative를 이용해서 조사를 하실 수가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힐릭스는 해당 이벤트의 조건에 맞는 질문을 던져줍니다. 그 근거는 저희는 멘티언트나 실제 MSSP 센터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실제 침해 조사할 때 이런 이벤트는 어떤 질문이 필요해, 어떤 걸 조사해야 돼 라는 근거로 질문을 던지고요. 이 질문을 던지면 걔를 클릭하면 힐릭스는 알아서 답을 줍니다. 그래서 그 답만 보시고 그 참조를 하시면 되고요. 또 하나는 그 EDR 이벤트를 봤더니 뭔가 파일이 생성이 된 이벤트였고요. 그 이벤트는 역시 그 글리드마크라는 그 파일명으로 확인이 됐고 해당 호스트에 대해서 그 확인했더니 내부에 두 대 정도가 그런 파일이 있는 걸 같이 확인하실 수가 있고 바로 여기서 격리 조치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인 IR이라든지 조사를 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그 이벤트가 떠도 협업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거든요. 보통 이제 그 어느 정도 규모가 있으시면 내부에 보안팀이 있으실 텐데요. 이런 보안팀에서 유기적으로 협업하실 수 있게 케이스 관리를 바로 이벤트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케이스를 만드시면 서로 업데이트를 이렇게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케이스는 버전 관리가 됩니다. 누가 뭘 업데이트했고 뭘 수정했고 이런 그 버전 관리를 하실 수 있고요. 그러니까 좀 어느 정도 무결성에 대한 보장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협을 인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요. 그 위협 정보, 인텔리전스에 대한 부분을 많이 아마 필요하다고 느끼실 것 같습니다. 힐릭스는 이 부분이 기본적으로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FireEye Network Security Evidence Collector에서 수집되는 이런 메타 정보를요. 실시간으로 인텔리전스와 매칭을 시킵니다. 매칭을 시켜서 이런 식으로 이제 보여주게 되고요. 이벤트로 뜨게 되면 FireEye Intel Hit라고 해서요. 이게 IP면 IP, 해시면 해시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고 지금 빨간색 느낌표가 너무 작지만 그래도 보이실 것 같고요. 저 빨간색 느낌표가 주는 의미가 좀 있습니다. 저거를 클릭을 하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저 빨간색 느낌표 있는 MD5가 어떠한 악성 행위를 그 핵행위와 연관되어 있구나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컴플라이언스 대응은 뭐 항상 하시는 거니까 그 페이먼트 카드 관련된 부분하고 헬스케어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컴플라이언스 대응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스냅샷 형태로 이런 걸 바로 리포트화 해서 주기적 지속적으로 관리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스마트한 보안 운영을 위해서 앱도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그 가볍게 언제나 어디서 언제나 보안 대응을 하실 수 있고요. 네. 요거는 광고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어떻게 보면은 그 보안 운영에 있어서 위협에 대한 식별했고 이거에 대한 개선을 위해서 필요한 게 있는데요. 아마 자동화일 것 같습니다. 같은 회사에서는 2020년 내년이네요. 보안 전문가 보유 기업 15% 이상은 수화 솔루션을 사용할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이 자동화에 대한 부분을 필요로 하실까요? 보니까 세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위험 요소 제거에 대한 부분인데요. 신속한 대응에 관련이 있고요. 또 하나는 업무 부하 감소입니다. 아무리 큰 기업도 항상 여쭤보면 우리는 인력이 부족합니다. 우리는 일이 많습니다. 리소스에 대한 얘기를 항상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업무 부하 감소에 대한 그 처리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에러 요소 제거입니다. 저도 처음에 보안 업무를 시작할 때 후임이
엔터 한번 잘못 쳤는데 고액사 방화벽이 완전히 초기화된 적이 있습니다. 이런 걸 좀 줄이기 위해서, 이런 걸 줄이기 위해서, 이런 그 자동화 프로세스가 필요하고요. 휘닉스가 제공하는 자동화는 이 크게 세 가지 형태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통합, 두 번째는 자동화, 세 번째는 대응인데요. 통합에서 보시면 위에 그림에서 보시면 여러 가지 확인해야 될 데이터 소스가 있고요. 그리고 검증이 필요한 부분이 있고 IP나 URL 뭐 다양한 그 데이터 정보가 있는데요. 이런 거를 유연하게 통합할 수 있는 플러그인이라든지 양방향 API가 일단 적용이 되고요. 그리고 실제 이런 데이터 기준으로 했을 때 뭔가 결정을 하셔야 되잖아요. 의사. 이게 위협이다 아니다 라는 판단을 하셔야 되는데 이 판단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워크플로우 기반으로 자동화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을 플레이북 기반으로 시나리오를 만드실 수 있게끔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대응 부분인데요. 대응 부분은 이렇게 결정된 것들을 보면 보통 좀 우선순위가 높은 이벤트에 대한 에스컬레이션이 있을 수 있고요. 또 하나는 뭔가 위협 이벤트인데 방화벽을 차단한다든지 IPS에 차단한다든지 아니면 격리 조치한다든지 이런 그 부분이 있을 거고요. 또 하나는 기존에 뭐 힐스가 됐든 안 됐든 기존에 쓰는 보안 운영 시스템이랑 연계해서 추가적인 그 분석을 하기 위한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협업이나 케이스 관리, 그런 부분이고요. 플레이북에 대해서 살짝 언급을 드렸는데요. 플레이북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마치 스케치북에 원하시는 그 스텝을 플러그인을 놓고 만들어가는 하나의 어떻게 보면 그림판 같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실제 보안 업무를 할 때 처리해야 될 업무를 정의해서 간단하게 개선시킬 수 있는 부분이고요. 이러한 플레이북을 만들기 위해서는 플러그인이 필요한데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160개 이상 이 플러그인은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이 플러그인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 그럼 국내 솔루션이나 이 플러그인 없는 건 어떻게 자동화해요? 라고 많이 물어보세요. 그거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몇 가지 말씀드리면 API 가지고 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범용적으로 쓸 수 있는 플러그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가지고 연결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자동화할 때 필요한 여러 가지 뭐 개발이라든지 스크립트 부분은 최소화해서 사용자가 처음에 도입한 다음에 플레이북 시나리오를 만들고 쉽게 모디파이하고 쓰실 수 있게끔 인터페이스가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을 하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이제 대시보드와 어떤 식으로 처리되는지에 대한 결과 화면을 보실 수가 있고요. 좌측에 보이는 화면이 대시보드입니다. 보통 이제 보안 운영을 할 때 여러 가지 업무 플로어에 대해서 자동화를 하실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IPS에서 이벤트가 떴을 때 그 이벤트에 있는 IP와 도메인을 추출해서 뭐 심플하게는 바토에 줘야 한다든지 아니면 뭐 저희 아이사이트를 쓰시고 계신 고객은 아이사이트에 조회를 해서 확인한다든지 이런 1차적인 레퓨테이션을 평가를 하고 거기서 나온 악성 여부 판단을 근거로 리포트를 만들어서 해당 담당자한테 던진 다음에 뭐 간단한 피드백이나 복잡한 피드백을 받아서 다음 처리를 하실 수도 있고요. 또는 그렇게 결정된 위험 요소를 바로 방화벽이나 IPS 쪽에 차단할 수 있게끔 명령을 내리는 구성을 하실 수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오른쪽에 보이는 이런 대시보드와 같이 현재 어떤 식으로 그 업무 플로우가 자동화해서 잘 처리가 되고 있고
그리고 얼마나 타임 세이브가 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플러그인이 얼만큼 쓰고 있는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표시를 해줍니다. 그리고 이런 그 플레이북을 이렇게 만드시고 나서 딱 보시면 이런 케이스처럼 관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만든 그 자동화 프로세스가 현재 어떤 식으로 처리가 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상세하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중간에 FireEye도 그 MSSP 센터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는 글로벌하게 7개가 있습니다. 7개가 있고 실제 MDR 서비스도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근데 저희도 힐릭스를 이용해서 보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기존에 이제 그 보안 운영에 있어서 여러 가지 업무가 있을 텐데요. 이벤트 검증, 티켓 처리, 뭐 이벤트 알림, 에스컬레이션 시키고 조사, 대응, 헌팅 이런 게 있을 것 같은데요. 힐릭스를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나서 딱 봤더니 많은 부분이 좀 개선이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이벤트 검증이나 분석 단순한 업무 있죠. 티켓 처리에 대한 부분은 뭐 40% 육박했던 게 5에서 10%까지 확 줄였고요. 그리고 이벤트 알림이나 뭐 에스컬레이션에 대한 부분은 좀 약간의 개선이 있었고요. 좀 다음 카테고리 두 개가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보안 업무에 있어서 정말 집중해야 되는 파트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실제 핵심 분석 업무를 기존보다 더 집중을 해서 처리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기존에는 분석과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조사 대항이나 헌팅 다 합쳐봤자 16%밖에 못했거든요. 근데 힐릭스를 쓴 이후에는 조사 대응은 45%까지 증가를 했고요. 헌팅은 35%까지 늘어났습니다. 그만큼 보안 운영에 있어서 우선순위와 대응에 대한 이런 개선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마 이 아키텍처는 많이 보셨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그 부분은 FireEye Helix Operation 플랫폼이라는 저 회색에 가까운 좀 진한 회색에 가까운 부분이고요. 거기에는 그 여러 가지 키워드가 있는데요. 이 부분이 잘 되려면 아래쪽에 있는 이 데이터 소스에 대한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 전문가 서비스를 좀 활용해서 지속적으로 고도화해 나가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익스퍼스트 온디맨드라는 선택형 보안 전문가 서비스를 통해서 멘디언트 서비스라든지 인텔리전 서비스, 여러 가지 매니지드 디펜스 서비스를 활용하실 수가 있고요. 그렇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힐릭스를 중심으로 좀 더 기존보다 더 나은 보안 운영 환경을 만드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낮에는 힐릭스를 하시고요. 저녁에는 집에서 힐링을 하시고 주말엔 캠핑을 할 수 있는 그런 보안 운영 환경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경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